이렇게 빨라지면 정말 좋겠다. Where do the players kick the ball? 자, 그러면 여기 대답하는 사람은 여기 안만기로봤자 할게두 개가 있죠? 대답하는 사람이 안만기로봤자 할수 있는 거첫 번째, 뭐를 안만기로봤자 뭐로 바꿨습니까? The players를 대답하는 사람은 day, 그렇죠. 여러분이니까 day. 그 다음 두 번째, 안만기로봤자 할수 있는 두 번째는 뭐를 뭐로 바꿨을 수 있습니까? 그렇죠. 더 볼은 하나니까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니까 이시죠.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의 대답 속에는 더 플레이어스가 있어야 할 자리에 데이가 있고 더 볼이 있어야 할 자리에 더볼 대신에 이시 있게 되니까 대답이 이렇게 되죠. 그렇지. 와우, 민철이 연습 열심히 했는 거 티가 팍팍 난다. They kick it to the other ball. They kick it to the other goal. The players kick the ball to the other goal 할걸 이렇게 줄여서 간단하게 했고요. 오, 민철이 뭐 배운지 이제 아는구나. 자, 그다음 너는 왜 박수 치는 중이니? 뭐부터 만들어 보라 합니까? 그렇죠. 와우, 너는 박수 치는 중이다. 그렇지. You are clapping. 그래서 clap은 박수치다였지만 박수치는 중인이란 어떤 시대 쓰니까 be 동사가 있어야지 되는 문장이네. 너는 박수치는 중이다. You are clapping. 그러면 이제 묻는 말 만들기 시작합니다. 너는 박수치는 중이니? Are you clapping? 그러면 문장 전체 완성. Rachel, why are you clapping? Why are you clapping? 그랬더니 그녀가 노래를 잘 부르기 때문에. Because she sings well. Because she sings well. Okay, 여기에 있는 sings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Sing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그럼 무슨 시예요? 그렇죠. 그러면 do가 들어있어야 되냐, does가 들어있어야 되냐 물어보면 얘를 얼른 쳐다보면 되죠. 그래서 이 속엔 do가 들어있어요, does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아우, 민철이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준 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이해하면서 문장을 익히고 있네. 무작정 익히는 게 아니고 아주 훌륭합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그는 그 게임을 어떻게 이기니? 뭐부터 만들어 보라 합니까? 오케이. 자, 얘는 안 넣어도 돼요. 누가 다만 만들면 누가 다. 그가 이긴다부터 만들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가 이긴다는 뭐예요? He 그렇죠. He wins죠. win의 뜻이 이기다니까 하다시고, 그러면 그 다음 고민해야 될건 do냐, does냐인데, he가 하는 행동이니까 does가 들어가서 he win이 아니고 he wins가 누가다, 누가다, 그가 이긴다. 오케이, 그래서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 그는 이기니? wins. 그렇지. 그럼 이제 문장 전체 완성. 그는 그 게임 어떻게 이기니? How does he win the game? 오, 오늘 민철이 정말 훌륭한데? How does he win the game? 와우,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이 안만기로봤자 할게 하나 보이죠? 뭐를 안만기로봤자 뭐로 바꿨습니까? is로. 그렇죠.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의 말 속에 더 게임이 있어야 할 자리에 it이 대신 들어가 있죠.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됩니다. Easily. He wins야. 그렇지. He wins it easily. 자, 입에 익숙하게 만들기. He wins it easily. He 그렇지. wins it easily. it은 뭐 대신 왔고, the game. 그렇죠. easily는 쉽게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그렇죠. 어떻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래서 easily 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 How? Win 그렇지. How 했고 여기에 does가 앞으로 나왔고 does가 나갔으니까 여기에 wins는 다시 win에서 how does he win the game? He wins it easily. 쉽게 이긴다. 오. 그다음 계속해서 너는 왜그 문제를 물어보니? 만들어 볼 차례고요. 선생님이 먼저 만들어 보라는 건 너는 물어본다부터 만들어 보라고 하겠죠. 너는 물어본다. You 그렇지, you ask. 이름 되죠. ask가 묻다라는 하다시니까, do입니까, does입니까? 그렇다면 이 속엔. Do 그렇죠. 네가 물어본다가 그래서 뭐라고? ask. 그렇죠, you ask. 그럼 이제 묻는 말 만들기 시작한다. 너는 물어보니? Do you Do ask? you ask? 그럼 전체 문장 완성. Why do you ask the problem? 그렇지. Why do you ask the problem? Why do you ask the problem? 여기도 또 마찬가지로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게 있죠. 뭐를 안만 길어봤자 뭐로 바꿨습니까? The problem을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 문제라는 말은 그 문제라는 말을 또쓸 필요 없이 다음에 대답할 땐 그것이라고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그것을 뭐뭐뭐 때문에 물어본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죠. 오케이, why do you ask the problem? 그랬더니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와우, because it is hard. Because it is hard. it은 뭐 대신 왔어요? 와우. 민철아, 오늘 대답하는 속도가 머뭇거리는 게 훨씬 줄었어. 그렇지. 이렇게 머뭇거리지 않고 하며 정말 민철이 잘해, 선생님이 봤을 땐. 오케이. 정말 훌륭합니다. 계속해서 그들이 그 질문에 대답하나요? 이거 할 차례인데요. 그들이 대답한다부터 먼저 만들겠죠. 그들이 대답한다는 뭐죠? Was. 그렇지. They answer. 거봐, 이렇게. 그럼 이 발음이 맞을까 틀릴까 고민할 필요 없이 네가 생각하는 발음대로 읽으면 되는 거야. 그게 맞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민철이가 아주 훌륭하게 누가다를 만들어줬어. 누가다? 데이가 answer 한다. 묻지 않는 말. 그럼 이제 묻는 말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Today 그렇지. Do they answer? 문장 전체 완성. Question. 그렇지. 얘는 question. question. 따라해보세요. question. 그렇죠. 얘가 쿠 됐고요. 이가 에될수 있죠. 여기까지 소리가 그래서 퀘스 됐어요. 퀘스. 그 다음에 TIO에는 천이나 션. 티온이 아니고 천션. 그래서 question 됐어요. Do they answer the question? Do they answer the question? 그럼 대답하는 사람이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 건 뭐? Question. 그렇죠. 그 질문. 다시 말해, 그것이라고 하면 되니까 안만 길어봤자 it이 되겠죠. 대답하는 사람의 대답 속에는 the question이 있어야 할 자리에 the question 대신에 it이 들어있어서 그래서 대답이 이렇게 되네요. No, they don't answer it. 그렇지. No, they don't answer it. 와우. No. They don't answer it. 오케이. 오늘 민철이 100점 만점에 100점. 와우. 아주 훌륭했어. 자, 잘했고요. 나머지 문장들. 근데 전번에 지금 전에 진도가 좀 늦었기 때문에 지금 밀린 게좀 많아. 다른 것들도 선생님 동영상 받는 것들 내용 생각하면서 혹시 기억 안 나면 다시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 시간이 있으려나 모르겠고. 하여튼. 생각하면서 저 묻지 않는 말도 만들고 묻는 말도 만들고 이렇게 익히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아주 훌륭했습니다. 안녕.